최파타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어서 오고. 자, 음악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오늘 이 분위기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분들과 함께합니다. One and only 독보적인 음악 천재 안신혜 씨, 그리고 메탈 아이돌이라 불리는 밴드입니다. 크랙샷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을 보다니, 와, 이거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신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예. 와, 크랙샷 처음 봐요, 그쵸? 예예,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안신혜 씨 2019년 바버레츠 활동할 때 만나고, 네, 4년 만이래요. 4년 만이에요. 4년이 훅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여전히 애기 같고 아니 나 근데 4년까지 지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와 확 지나가서. 네, 네. 저는 이제 좀 활동을 쉬다가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네, 올해에 안신혜 솔로 아티스트로 재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셨습니다. 아,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신혜 감사해요. 신혜 씨, 그러면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저는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온 안신혜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리고 짜자잔, 크랙샷. 어머, 네 분이 정말 개성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다운 이렇게 좀 낮춘 거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평소는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좋아, 일단 크랙샷 단체 인사도 따로 있다던데 단체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밴드 크랙샷입니다. 와! 아니, 지금, 메탈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이돌. 예. 사실 이제 메탈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저 뒤에 있는 잘생긴 저 사이언 베이스, 네, 친구뿐이고 나머지는 좀 각기 좀 다른 캐릭터를 또 맡고 있어요. 아까 크랙샷 중에서는 사이언이 제일 저기 미모를 담당하시는. 네. 예예예. 예, 예. 네, 나 뜨겁네요, 되게. 진짜 메탈 아이돌도 본인이 만들어서. 아, 그렇구나. 근데 메탈 아이돌 좋은데요. 네, 자, 그럼 일단 예, 우리 빈센트부터 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밴드 크랙샷에서 네, 호러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러 담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제가 무대 올라갈 때 하고 네, 올라가는 그 분장이라던가 퍼포먼스가 조금 좀 무서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평소에는 무섭지 않고 그냥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예예. 예. 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개성 있네요. 예예. 예. 자, 그리고 윌리 케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크랙샷의 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윌리 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윌리 케이는 전형적인 그 락 밴드 네,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머리 길게 해서 펌하시고, 네, 그다음에 어깨 넓은 각진 수트 입으시고 밑에 백바지. 예. 아, 부츠까지 안 신었구나. 부츠 이제 네, 거기다 부츠 좀 신잖아요. 웨스턴 부츠 같은 거. 네. 예. 오늘은 제 선배님 영접하는 날이라서 예, 좀 단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단정이구나. 아니요, 그래요. 모습은 단정한데 뭐 머리 헤어 케어도 굉장히 좋고. 아, 감사합니다. 머리 그 헤어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연 전에 네, 그 전문가의 손길에 힘입어서 그렇구나, 최대한 조금 예, 예, 많이 부풀리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단정하게. 어머, 근데 너무 좋아요. 손목에 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손목에 예쁘세요. 지금 딱 하는데 레이스가 눈을 못 떼겠어요. 기죽어, 기죽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언.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탈 아이돌 밴드 크랙샷에서 네, 메탈 아이돌과 베이스 맡고 있는 네, 베이시스트 사이언입니다. 사이언. 근데 사이언이 제일 그래도 좀 평범하게 입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 좀 신발이 호피무늬 아 몰랐네요 몰랐네요 넥타이에 또 핀들도 아 호피가 약간 그 민트 초코 네, 예 네, 민트 민트 포인트 컬러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얼굴이 제일 미모라고 하시는데 다들 잘 생기셨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사이언이 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넓게 보이시게 머리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훤칠하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데닐이 네. 네 안녕하세요. 크래샷에서 드럼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인간 고양이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간 고양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손 닿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게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팬분들이 이제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고 아~ 네, 약간 고양이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 같다는 건 일단 내 손에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감질나게 네, 약간 네, 네, 예. 네, 밀당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성격 자체가 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타고났네 타고났네. 네. 우리 데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노란 예 네. 염색 머리에다가 네네. 예 그 자태가 딱 락하시는 분 같아요. 예, 딱 느낌이 편안한데 고수 같은 느낌. 네, 딱 드러머의 분위기가 맞아요, 맞아요. 편안하게 이르바 이제 이 네 분이 크랙샷인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 예 감사합니다. 육중한 밴드 예 아. 육중한 씨랑 강준우 씨랑 예 예 어떻게 뭐 평소에 잘 해주세요? 네, 좀 많이 잘 해주시고 평소에도 막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예.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정말요? 사주시고 예. 네,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육중환 씨가 많이 사줍니까? 강준 씨가 많이 사줍니까? 지금까지 통산으로는 중환 형님이 더 많이 사줍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그 안신혜 씨와 크랙샷은 워낙 음악 잘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방송 같이 하는 건 오늘 최파타가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예. 좀 알고 계셨어요? 안신혜 네. 씨가 아까 뭐 영상도 보셨다고. 네, 저는 그 밴드 경연 프로 나오셨을 때부터 예, 예, 정말 예. 너무 멋있다. 어쩜 저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왔네 이런 맞아, 느낌으로. 맞아요. 요즘은 또 쉽지 않은데. 네, 잘 없어요. 맞아요. 너무 멋지게 봤고 저는 특히 저 기타리스트 분께서 솔로 네. 하실 때 정말 진짜 그 락의 전성기의 기타리스트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TV 화면에 꽉 차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네. 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럴 때 막 징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예. 아, 제가 오늘 제 평소에 그 락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악기들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오늘은 주로 어쿠스틱으로 예, 오늘은 예, 예, 예. 좀 차분하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 크랙샷 정말 그 메탈 아이돌답게 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밴드 사랑한다고 한 말씀 그런 거 하잖아요 원래. 네. 예. 아, 네. 최파타 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크래커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아 이제 팬분들은 크래커스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랙샷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막 크랙 간다는 그런 거예요? 원래 어원은 이제 명사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관객분들께 저희들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적중시킨다는 적중 크랙샷 네, 명사수의 예.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앞에 크랙을 이제 따로 떼서 크래커스 하니까 뭔가 예, 예. 갑자기 그 팬분들의 이미지는 과자가 됐고 예, 예. 점점 거기에 둘러싸여서 저희들도 뭔가 귀여운 모습들이나 예. 이런 것들로 좀 계속 뭔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모습 말고도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습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런 락밴드들이 엄청 부드럽고 맞아요. 귀엽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같이 눈빛이 다 선하세요. 그러니까 맞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시는가 봐요. 네, 자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이 딱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저녁 때 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어제 2부 때 다 하셨나요? 우리 시대 씨 어때요? 네, 저는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그리고 좀 이렇게 집에서 영화나 네. 이런 공연 영상이나 이런 거 좀 틀어놓고 파티, 홈 파티 분위기로. 네, 그게 크리스마스죠. 네. 요즘은 뭐 밖에 나가면 길도 많이 막히고 뭐
막 그 식당 메뉴도 그냥 A, B 이렇게 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트 메뉴로. 그 집에서 네. 맛있는 거 시켜다가 맞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또 크리스마스 밀키트 그러니까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시켜다가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준비한 양. 맞아요. 집에서 준비한 양. 어, 크랙샷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메탈 아이돌답게 또 팬미팅 하셨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팬들이랑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어, 진짜 저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받게 예, 되고 예, 예. 약간 조금 민망한 모습들도 다 귀엽게 봐주셔서 예.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예, 데니리는 이제 고양이 예. 네, 작년에 고양이 잠옷도 한번 입었었거든요. 아, 뭐. 예. 아, 그리고 사이언하고 데니리는 오늘 뮤지컬 공연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볼륨업? 네. 아, 뮤지컬도 하세요? 네, 이번에 어떻게 그 가수 홍경민 선배님이 예, 예. 하시는 그 볼륨을 어떻게 저희 둘이 캐스팅이 돼서 예, 예. 네, 저희 여러분들 좋은 훌륭한 배우분들과 가수분들과 더 함께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은 캐스팅이 안 되신 거예요? 어, 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크리스마스 정말 이렇게 모인 것도 너무너무 특별한데요. 이쯤에서 아름다운 라이브 들어볼 건데 먼저 안신혜 씨 노래부터 들을게요.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올해 아까 솔로 데뷔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네. 솔로 데뷔 싱글에 수록된 소울이라는 곡인데요. 올해가 지금 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록곡을 고른 이유는 이 노래가 되게 애정하는 노래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많은 분들께 아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라서 소울이라는 네.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안신혜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냈는데 네. 근데 노영심, 성시경, 린 씨 등 많은 분들이 이번 앨범에 아주 극찬을 해줬다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사랑하는 이 선배님 분들께서 네. 제가 앨범 나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청음회 미리 들어보는 청음회를 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노래 살짝 들려드렸는데 다 아낌없는 칭찬해주시고 저를 약간 자라나는 꿈나무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런 덕에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아요? 너무 큰 힘이 되죠.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사랑받는 느낌 얘기하셨는데 예, 예, 예. 뮤지션한테 정말 필요한 그렇죠.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절대 안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안심됐었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소속사 대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싸이 씨 소속사를 옮기고 처음 발매한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네. 뭐가 제일 좋아요? 회사에 대한? 일단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든든해서 좋고요. 대표님이 이렇게 가수들에게 애정을 쏟아주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본인이 워낙에 플레이어시기 때문에 무대에서 현역으로 뛰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것도 되게 기감이 그렇고요. 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작곡가로 혼자서 음악을 오래 했었다 보니까 회사에 나와서 다른 뮤지션 분들 뭐 크러쉬나 케이즈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가족처럼 있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은 우리 안신혜 씨의 소울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searching for my lost soul 집 나간 내 영혼을 찾아줘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단 하나의 진하얀 겨울 원해 진심 어린 소통을 원해 사라져버린 오랜 기억 속에 따뜻한 그 온기를 원해 I'm searching for my soul I'm searching for my soul 영혼을 찾아 soul 이 세상을 헤매매매매 하염없이 흘러다니 searching for my
looking for my old soul. 집 나간 내 표정을 찾아줘. 너무 많은 의무들과 봐야 하는 눈치들 속에서 yeah. 다 하나 진실한 사랑 Where's the lost and found? I've been looking here quite a while. 모르시겠지만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 뒤틀린 내면 방구석 싹 다 밀어버리고 싶어 숨이 닿다. 어느새 머릿속 주인 행세하는 fool in the crown. I will never bow down. You are not my queen. The queen is I. 헛소리 하지 마. This life is mine. 집 나간 표정 다시 데려와. I'm searching for my soul. Searching for my soul, 영혼을 찾아 soul. 이 세상을 헤매매매매 하염없이 흘러다니네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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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searching for my soul, my soul. I'm searching for Christmas. 와. 와. 이럴 때 하는 말 장난이다. 와. 자, 아인슈타인 씨 소울 라이브로 잘 듣고 왔습니다. 와, 랩도 너무 잘하는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 하기 전에는 저렇게 귀여운데 노래할 때 그 카리스마가 와. 아이고. 네. 아이고. 남자 친구 있어요? 네, 짝꿍 있습니다. 예, 아, 네.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듣고 자, 있니? 우리 크랙샷스 라이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진짜 대단. 아니, 사실 저는 네. 되게 놀란 게 바버레츠 활동하실 때는 제 음악을 좀 들었었어요. 찾아서. 예, 예. 그때는 되게 약간 복고적인 느낌이 되게 잘 복고적인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되게 팬이라서 엄청 막 들려줬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스타일도 이렇게 잘 하실 줄 정말 예. 몰랐어요. 나 아, 너무 놀랐습니다. 아, 네, 저의 배경을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파브레치 할 때는 약간 네. 예 그런 복고적인 느낌의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파브레츠라는 스팀을 할 때는 제가 그 복고적인 그 50년대 60년대 소울 음악에 네,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제가 듣고 정말 처음 음악과 사랑에 빠졌던 그런 장르의 음악이 제가 지금 부른 소울과 같은 약간 R&B 힙합 그런 장르의 음악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뿌리에 가까운.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제가 일렉기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크랙샷의 라이브 들어볼 건데 자, 오늘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막 나네요. 자, 준비한 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빈센트가. 예. 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네, 저희 이제 1집에 수록돼 있는 파티 파티란 노래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한창 이제 이태원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할 때 이제 나온 노래인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녁에서 새벽까지 항상 공연을 하면서 주변에서 펼쳐졌던 네. 그런 광경들에 네, 그 스며들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조금 한번 그려내 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파티 분위기일 것 같은데 네. 자 들어볼까요? 자 크랙샷의 파리 파리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우! 자 준비됐나요? 네. 네.
Party all night long. 오늘 밤 나와 같이 미쳐봐. Oh no, the party all night long. 어차피 자는 모두 끊겼어. Let's rock with me tonight. 오늘 밤 나와 함께 달리자. The party all night long. 오늘 밤 나와 같이 뜨겁게. Yeah, yeah, the party all night long. 솔직히 너도 내가 좋잖아. Let's stay with me tonight. 보지 말고 일어서 날 따라해. We got drink and dance tonight. Come on, rock and roll. 마셔봐, but all night long. 오늘 밤 너와 같이 미쳐봐, yeah yeah. The party all night long, all night, yeah. 다른 끊겼어, let's rock with me tonigh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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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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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party all night long. 오늘 밤 너와 같이 미쳐봐, oh, oh, the party all night long. Ooh yeah, 숨어있지 말고 무대 위로 나와. 눈치 보지 말고 무대 위로 나와. 여기 우리 모두 미친 듯이 뛰어. 여기 우리 모두 미친 듯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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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ower time. Yeah. 지금 끝이야. 근데 우리가 도중에 살짝 박수 친 건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예. 네. 오. 야.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오늘 아까 그런 기타? 예.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아까 가지고 오셨예 아, 일렉 기타. 예예. 예. 예. 난리 났겠네. 난리 났겠네. 근데 또 어쿠스틱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또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데디리는 손으로만 치네요. 네. 뭐 스틱 없어요? 네, 이게 예. 어쿠스틱 셋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 들어가지고 아. 가운을 처음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멋있다. 멋있어요. 와 우리 사이언, 오 느낌 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 자 여러분 크랙샷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뭐 하긴 우승 팀이니까 네. 예 뭐 어,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최파타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어서 오고 안시네 씨 그리고 크랙샷과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도 캐롤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화정 속을 지켜주네.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어서 오고 안신의 크랙샷과 라이브 어서 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3부에 우리 크랙샷의 파티 들었는데 임나영 씨가 크랙샷 라이브는 꼭 눈으로 봐야 더 멋있어요. 의상, 헤어스타일, 무대 매너 뭐 하나 놓칠 수 없거든요 하셨는데 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 네. 지금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근데 제대로면 완전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실제로 본다고 상상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 팬들 제보에 하면 라이브 할 때 빈센트 씨가 귀신같이 관객과 아이컨택하고 끼를 마음껏 부리고 한다는데 아까 이제 호러 담당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와 어떻게 할까? 예. 제가 이제 보통 라이브를 할 때 이제 앞에 관객분들이랑 좀 교감을 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화장도 무섭게 하고 그러고 예, 있으니까 예. 저는 나름 그래도 좀 캐릭터에 맞게 한다고 막 살짝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이게 윌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메탈 아이돌 막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막 예. 이제 귀여워 막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예. 저 이제 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송곳니를 드러내도 아이고 귀여워 네. 아이고 말랑말랑이 귀여워 떠해 떠해줘 이런 거죠. 진짜예요. 예예예 그러게 떠해줘요 막 네 와 아무래도 무대에 오르면 달라지죠, 그렇죠? 정말 크랙샷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팬들의 막 심장에 명중하고 예, 뭐 우리 안신혜 씨도 달라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몰랐습니다. 진짜 무대 올라가 봐 완전히. 네, 저도 예. 무대 올라가는 기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이 저는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학예회 무대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 정말 순수하게 막 예. 그랬던 생각이 나면서 무대에 딱 올라가서 음악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그대로 탁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면서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멋지다, 멋지다. 너무 좋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해지나 봐요. 어떤 사람은 무대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네.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 전율을 잊을 수 없다. 네. 네. 뭐 정말 어렸을 때 뭐 삼촌 손에 이끌려서 무슨 뭐 락 공연 봤는데 그때 막 전율이 흘렀다 뭐 이런 가수도 있고 예 네. 신의 선물 같아요. 맞아요. 거짓 말씀이에요. 그치. 크리스마스 선물.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렵거나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음악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을 하러 가면은 긴장돼서 잘 못하겠는데 이제 노래를 하면은 참 좋은 그래 그래 네. 그게 다르다. 하긴 저도 그냥 노래하러 올라가면 온몸이 다 굳더라고요.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말하실 때는 말은 뭐 그냥 해야죠. 예예. 예. 그건 괜찮은데 노래는 진짜 다 얼더라고요. 노래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 네.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맞아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아니에요. 강준우 씨한테만 물어보세요. 육지관 씨한테 물어보세요. 네. 오사구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혜 씨? 크랙샷 멤버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딸기 우유 좋아하고 수다도 많고 멜로드라마 좋아하고 아주 귀여운 남자들이에요. 어머 야 이거는 약간 딸기 우유 이거는 완전히 팬들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이미지를 좀 조작한 것 같은데 아니 바나나 우유도 있고 근데 굳이 뭐 딸기 우유도 왜 딸기 우유예요? 아니 제가 좀 예. 딸기 맛에 좀 환장해가지고 우리 네. 빈센트가 예, 네, 좀 그래서 뭐 후레시베리에 예. 네, 그 딸기잼 들어있는 과자들 예, 예, 예. 네, 이제 딸기 우유 같이 섞어 먹기도 하고 어머 스무디 같은 거 먹을 때도 항상 딸기 위주로 그러니까 먹고. 이제 분장해서 막 이쪽으로 한쪽으로 피 흘리면서 딸기 우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저희 팬들은 아마 여기서 피 흘러도 딸기잼인 줄 알 거예요. 네. 야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진짜 팬분들이 아주 뒤집어지시겠네요. 예, 멜로드라마 좋아하고 수다 좋아. 그러면 술보다는 커피나 딸기 우유 드세요? 어때요? 저는 술을 아예 못 마셔서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반전. 술을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멤버들도 그렇다고 막 술을 엄청 즐기진 않는데 그래도 그 같이 자리 있으면 저는 그냥 그럼 음료수로. 윌리 케이는 바나나 우유? 예, 저는 초코 우유를 더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말, 바나나보다는 초코를. 초코 우유가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케이크도 무조건 초코 케이크. 오, 그럼 사이언은 어때요? 저는 위스키 좋아합니다. 아 위스키.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한 사람이라도 위스키 어울려 또 위스키. 예예예. 예, 예, 예.
어때요? 예, 우리 데니리는? 저는 맥주 팝니다. 아, 맥주를 잘 먹어서 어울려 또. 네. 어울려요. 어떤 젊음의 상징 같은. 아, 집에서 혼자 맥주 먹는 거 되게 좋아. 맛있겠다. 그럼 안주는 뭐예요? 사실 맥주 마실 때 안주를 잘 먹지는 않는데. 그렇지, 그냥 시원한 네, 맛에. 네, 맞아요. 약간 음료수처럼 먹는 네. 느낌이라서 그냥 집에서 뭐 드라마 보거나 게임 할 때 예. 같이 마시면서 하면 좋거든요. 아이고 귀여워라. 네. 그럼 크랙샷은 다 소녀 감성이에요? 눈물 많고 막 울컥하고 그래요? 약간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안에 그런 그 자아가 있던 거를 우리 그 크래커스 분들께서 찾아주셨구나. 예, 찾아주셔가지고 예예.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노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뭐 분장실에 뭐 딸기 우유랑 뭐 딸기잼 크래커 뭐 난리 나겠네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죠. 오. 다음에 가면 그냥 우리 공연 가면 그냥 딸기잼으로 네. 범벅을 해드리자. 아, 너무 좋다. 예, 우리 빈센트 오구사사님이요. 네, 오구사사님께서 네 안신혜 씨 여행 정말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겨울에 가면 좋은 곳 있으면 추천 하나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신혜 씨가 또 여행 자주 가요? 네, 여행을 많이 독특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멋지게 사네요, 멋지게. 네. 예, 예. 네. 어디가 좋을까요? 추천할 곳이? 추천할 만한 곳이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면서요? 네, 제주도에서 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산다. 네, 좀 멋지게 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갈 만한 곳이요. 최근에는 제주도에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거든요. 예. 눈을 볼까 말까 했었는데 12월에 또 지금 서귀포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 환경, 이렇게 눈 내리는 자연? 들판 저는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예. 사람 붐비는 데보다 그래도 조금 더 크리스마스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요새 크리스마스 마켓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또 서귀포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구경 가셔도 서귀포. 좋고 네. 예. 그런 곳들도 좋고 저는 그냥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추우면 그러니까 제주도 집이 좋아요? 네, 제주도 집이 좋아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노래에 다 스며드는 것 같아. 저 자유롭고 정말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재밌는 게 지금 제주공항에 가시면 로비에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귤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건 따먹어도 돼요? 그런 건 모조 모조귤. 사진 찍으러. 사진 찍으러. 네. 아, 제주도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귤로 해놨다고. 네. 아이고 아이고.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신혜 씨 라이브 들어볼게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캐롤 부르고 싶어가지고 네, 피아노 치면서 캐롤 부르러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네. Let It Snow라는 노래 클래식한 팝 캐롤곡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 이 곡은 안신혜 씨가 피아노 반주와 함께 네, 불러주실 건데 분위기 너무 로맨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안 들으면 언제 듣겠습니까? 그쵸? 안신혜 씨의 Let It Snow 라이브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Since we have no place to go, let us know, let us know, let us k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us know, let us know, let us k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Oh,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then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tea was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us know, let us know, let us know. D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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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hate going out in the store.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then all the way home I'll be worth.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Goodbye, and as long as you love me so,멋지죠. 와,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죠. 진짜 황홀할 정도네요. 진짜. 와, 아니, 아 남자친구 있으시다고.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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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사랑스럽고 활기차고 네 안신혜 씨 Let It Snow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조병훈 씨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윌리 케이가 예. 예. 그 신혜 씨 목소리엔 진짜 어떤 사연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이 잘 돼.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어, 저도 되게 예. 동감합니다. 하, 진짜 좋아요. 약간 예. 그 오히려 지금 이 캐롤은 바버레츠 때 모습도 살짝 느껴지는 거.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크랙샷의 라이브 들어볼게요. 아니 왜 갑자기 긴장이 부담이 크네요 되게. 자 어려운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예. 아, 예. 저희도 뭔가 살짝 클래식한 캐롤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생소한 캐롤일 수도 있는데 뭔가 웨스턴에서는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브랜다리의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크랙샷을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우! around the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arty hop. Mr. Hound, where you can see every couple tries to stop.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let the Christmas spirit ring. Later we'll have some pumpkin pie and we'll do some caroling. Yeah, we'll get a sentimental feeling. Let me hear the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 the boughs are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a new old-fashioned way. Bass. Sentimental feeling when you hear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 the boughs are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a new old fashioned way. Ooh.
Merry Christmas, Power Time.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느낌이 저도 좀 등파진 드레스라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원곡만큼 너무 좋은데 우리 안시스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신나고요. 예, 예. 진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음악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채워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제주공항 안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귤이 붙어있고 여기 지금 스튜디오도 이제 크리스마스 소품이 가득가득 가득가득있죠. 예, 네, 여기 SBS에서 아주 좋네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민나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메탈 캐롤은 드물지 않나요? 나중에 크랙샷이 꼭 겨울 캐롤 앨범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겨울 앨범이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한번. 예. 거기서도 이제 호러의 느낌으로 살짝 그린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딸기 우유.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우리 안신혜 씨와 크랙샷의 라이브로 가득가득 채워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와, 정말 이렇게 직접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이게 또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예. DJ로서 좋은 일이라면 뭐 이런 거죠. 예. 바로 공연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최파트 청취자분들에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인사도 좋고 새해 덕담 좋고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시대 씨? 네. 아,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 오늘 최파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빈센트. 네.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멋진 날에 또 이렇게 최파타 또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네.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새해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DJ야 DJ 약간 네. 자, 윌리 케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최파타 이렇게 놀러 나와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우리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나눴는데 저희 크랙샷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멋진 모습 많이 준비할 테니까 저희들한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데니리는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연. 네, 오늘 이렇게 최파타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음악과 그리고 선배님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크래커스 여러분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크래커스도 챙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시네 씨랑 크리샷은 내년에 신곡 나오면 최파타에 꼭 들려주시고요. 네. 예, 이건 진짜 약속이고요. 물론이죠. 예, 끝곡으로 우리 크리샷의 신곡이죠. 계절의 끝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끝내볼게요. 네. 자. 이제 크랙샷의 신곡 계절의 끝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에러, 에러, 에러.